안녕하세요. 한혈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일어나는 동맥경화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면 겁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매우 위험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과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데 좋은 음식.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리놀렌산은 혈액 안에 있는 지방을 녹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농도를 감소시켜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 해조류.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액에 녹아든 독성물질을 해독해주는 무기질로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라민이라는 성분도 풍부하여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을 예방해줍니다. 한국수산과학회 실험 결과 해조류 음식 중 미역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는 성분인 알긴산이 들어있어 총 콜레스테롤, 유리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등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소금.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여 섭취하면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의 생성을 도와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부추. 부추에는 유아아릴이라는 자극 성분이 있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굳은 피를 내보내고 새로운 피로 혈관을 채우는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호두. 호두에는 일반 견과류에 찾기 힘든 오메가3 지방산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관 건강과 두뇌 발달, 당뇨병, 합병증 등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건강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게 하면서 한 그룹은 식사 후 올리브 오일을 먹게 하고 다른 한쪽은 8개의 호두를 먹도록 하였을 때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동맥경화 증상이 심해졌고 호두를 먹은 사람들은 동맥경화 증상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생강. 생강의 강한 방향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찌꺼기들로 막히고 좁아진 혈관을 뚫어주는 효능이 있으며 생강이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야채들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해줍니다. 일곱 번째, 양파. 양파를 먹는 실험자들을 조사한 결과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 내부의 바깥쪽 세포에 남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양파의 효능 덕분에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솔잎. 솔잎은 비타민 A, C, K와 엽록소, 칼슘 등 각종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잎 속 루틴, 에스테르 등의 성분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며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각종 뇌경색,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솔잎을 먹을 때는 솔잎 정류 농축액 100%를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홉 번째, 검은 깨. 깨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중 세사미놀과 세사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중 검은 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가루를 내어 선식에 타서 먹는다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져 혈액 건강에 좋습니다. 동양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막힌 혈관에 좋은 음식. 혈관이 막힘은 신장이 나빠져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생기는 것이므로 수 신장방광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짠맛, 지린내, 꼬락내 나는 맛의 음식인 콩, 밤, 마, 해주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간장, 된장, 용융, 소금 등과 강력한 식물성 혈액청소 음식인 곡식 위주의 생식을 권합니다. 쌀뜨물과 생보리 등의 곡식이 기름기를 제거하는 세제로 활용될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데요. 곡식에는 다량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며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강력한 성분을 가진 유일한 음식입니다. 단, 곡식에 열을 가하면 혈액을 청소하는 강력한 기름기 제거 성분은 없어지므로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영양제 부작용.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알고 있는 영양제인 오메가3, 크릴오일 등은 돼지기름, 소기름까지 녹여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했던 음식인데요.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메가3 크릴오일은 동물성 기름이라서 장을 나빠지게 하고 이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이 혈당을 상승시키는 성분으로 자칫 잘못 먹으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켜 건강을 나빠지게 만드니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건강해질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